경상북도가 어제 국회 본관에서 새누리당 경북도당과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경북도는 어제 국회의사당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국비 편성 마감 시한을 앞두고 경북 지역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경북도는 국회의원들에게 투자 유치 30조 원, 좋은 일자리 만개 창출, 국제원자력 인력 양성원 설립 등 민선 6기 도정 발전 전략인 7대 분야의 100대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창조경제 틀, 특히 그 휴먼 ICT란다, 안전에 대한 로봇, 또는 SOC, 또 문화 융성, 그런 그 각계 사업들을 예타 단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정치권과 협의하고, 또 국회의원들별로 전부 그 역할 분담을 할걸 팀플레이를 확실히 하도록 만드는 초기 단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일찍 와서 협의를 거치고 또 연말에 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남해 한의 SOC 사업은 대부분 완공도는 마무리 단계인 반면 동해안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SOC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